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선천적으로 이타적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높은 성도가 보여주는 구원의 감동이 오히려 적어 보일 때 그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이루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믿음의 열매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의 질문은 별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였죠. 지금은 좀 정반대되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때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받았는가 그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비슷한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놓고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요가 이제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늘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가진 것이 많고 반대로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 관련된 책도 나왔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뭐가 좀 약한 고리가 있어야 복음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약한 고리가 없어. 부족한 게 너무 없어 보여. 뭐 병이라도 좀 있어야 그 아프지 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믿어 뭐 이렇게 또 아 뭐 좀 가난하고 이제 살기 힘들고 그럼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 뭐 가진 것도 많지 다 건강하지 자식들도 다 잘하지. 아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복음이 파고 들어갈 만한 여지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여기 질문자 하는 것처럼 성품도 너무 좋아. 사람도 너무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뭐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참 어렵죠. 근데 저도 이제 젊은 시절부터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근데 사람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겉으로 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은 다르더라.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고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유,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면으로 들어가면 비슷비슷해요.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성취했으면 고민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생을 그냥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정도면 나는 그냥 너무나 감지덕지하면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냥 그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몇 년 전에 그 삼성과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이렇게 뭐 던졌던 질문들에 관련된 책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이제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목사, 스님 뭐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보냈더라고요. 종교인들에게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을 쭉 보낸 거예요. 정말 자기가 정말로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이죠.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종교가 정말로 사실인가? 뭐 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왜 종교 또 쓴 질문도 있죠. 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가? 오히려 종교 이름으로 왜 이렇게 수많은 폭력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뭐 등등 고민을 쭉 하는데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이제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민들이 생긴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분을 별명으로 불렀죠. 기억하십니까? 이런 걸 기억하신 분이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이병철이 아니라 돈이 워낙 많다고. 그래서 이분은 뭐 걱정도 없겠구나. 뭐 가진 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꿈도 오지 못할 만한 뭐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 뭐 누리는 거는 또 얼마나 많겠냔 말이죠. 그러나 그의 내밀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의 끝은 있다라는 것. 그건 또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종말의 때 가까우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또 이해가 되겠는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 아무런 고민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다들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때 성품적으로 상당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부족함이 없겠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계속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참 저 사람은 너무 참 멋있어, 멋지고 너무나 잘 살고 다른 사람 잘 위해서 잘 해주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내면을 우리가 모르죠. 내면에서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계속 일어나면서 씨름하고 있고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바울과 같은 성자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거의 뭐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뭐 정말 헌신도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났다. 나는 너무나 공고하다.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그는 과거의 자신과 늘 싸우고 있었죠. 나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정말 나쁜 놈이었다. 근데 그게 그를 끊임없이 짓누른 거예요. 과거의 그런 행적이 죽을 때까지 이게 이제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였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내면을 몰라서 아 겉으로 볼 때는 어마 멋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성품이 겉으로도 다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적으로도 다 그러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또 내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겠죠. 씨름을 하고 있겠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뭐 겉으로 볼 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뭐 그냥 이 상태로 다 됐 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거룩해져 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거룩할성,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더 하면 세 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됨이 계속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오히려 덜 강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냥 돈을 가장 최우선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런 이제 비슷한 것들로 우리가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이것도 제가 이제 교육한다면 논문을 쓰면서 여기서 살펴봤던 것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뭐 이런 이제 NGO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출발점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너무 판을 친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이 그렇게 판을 치게 되면서 아이들, 청소년들, 뭐 요즘 뭐 초등학생들까지 그런데 그 아이들을 너무 압박하면서 오로지 공부만 시키게 하면서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이 성공주의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든 어릴 때부터 계속 돌려야 돼. 뺑뺑이 돌려야 돼요. 학원을 보내야 되고 과외를 시키고 막 이런 이게 사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공교육을 왜 믿을 수 없냐. 공교육은 그래도 최소한 균형 잡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품도 키워주려고 그러고 아이들과의 교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성도 키워주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그 교과 과정 안에 다 녹아져 있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거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냥 자고 학원에 가서 그냥 교과 과목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냔 말이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갔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식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교육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하는 교육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공교육이라는 체제를 만들었고 그건 나름대로 괜찮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이 시스템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 성공을 했나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20, 30년 동안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거 자료를 살펴봤는데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부모들이 있어요. 사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 퍼센트 따져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더 나가봤어요. 이혼율 따져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의문이 드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달라지는 걸까? 그죠? 여전히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그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시켜요. 그죠? 뭐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그 인생과 세계관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계속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너 생각을 바꿔라. 너의 가치관을 바꿔라. 뜯어 고쳐라.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이게 마음이 요거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마음은 뭐라고요?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를 뜯어 고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네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검토해봐라. 그걸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한 만몬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걸 대비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게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인격과 성품이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좀 그렇지만 더 플러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는 그 어떤 일을 왜 하는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같은 직장인이 될 수 있어. 같은 직장에 그냥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니던 직장에 다니고 직장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뭐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업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서 뭔가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뭐 사회적 봉사의 일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보통 이제 비전 소명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활동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이거 필요하다. 이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일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어떤 일들도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거든요.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은 그 제가 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소명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그것도 뭐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썼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책을 되도록이면 쉽게 쓰려고 그러는데 책이 쉽다고 내용이
대충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책들을 보시면 뭔가 거창해요. 소명 하면 뭔가 거창한 얘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소명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몇 년을 고심고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소명을 정리를 한 게 이제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명을 몇 가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죠. 소명이에요. 부제가 뭐가 있는데, 부제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책이지만 저의 이름과 소명으로 검색하면 그냥 나옵니다. 저게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고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산다 그럴 때 어떻게 사는 게 소명의 삶인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인격과 성품이 계속 변화되는 거. 두 번째는 내 인생과 가치가, 삶의 방향성이 계속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발견을 하게 돼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전에도 뭐 성품이 좋고 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의 내면, 내밀한 내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은 그게 늘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 부분들을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에 얘기했던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